나사토정입니다. 오늘은 반짝반짝 나의 하루 컬러링북에 대해서 리뷰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을 한번 살펴보게 넘겨보시면 일러스트레이터 이공씨의 이공님의 엽서 컬러링북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엽서 컬러링 엽서 카드 컬러링에서 쓸 수 있는 엽서 카드가 들어있는데요. 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게 제목이에요. 그림의 제목 체리파이 베스룸, 그리고 이거의 제목은 여기는 체리파이 피크닉이고요. 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제목이 있더라고요. 레빗걸 베드룸, 그리고 여기는 레빗걸 테니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이제 그냥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공님의 컬러링이 담긴 포스트 카드 엽서 카드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색칠을 하셔서 쓸 수 있는 엽서 카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종류가. 어떤 종류의 그림이 있는지는 지금 넘기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자, 이렇게. 그러면 본격적으로 몇 장 이제 엽서 카드를 직접 컬러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짝반짝 나의 하루 컬러링 엽서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포스트 카드 컬러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것도 몇 편 정도 더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더 보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한 편 더 시연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